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베란다 한쪽 벽면이 곰팡이로 가득하다면? 벽지는 주름지고 들뜨고 마감 처리도 불량하다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다며 입주자에게 직접 고소하라고 하면 정말 황당하겠죠. 그동안 아파트 하자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입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으로 번지거나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자로 인정하는 범위와 기준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1개인 하자 판정 기준은 44개로 늘어났어요. 도배와 바닥재, 가전기기,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의 기준이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이제부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엔 하자로 인정됩니다. 바닥재가 파손되거나 삐걱거려도 하자로 판단하고요. 분양책자에 제시된 가전제품이 출입문 크기가 작아 실제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으면 시공상 하자로 판정됩니다. 지하주차장도 앞으로 주차나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주차장 기둥과 모서리에 안전 페인트가 벗겨진 경우도 하자로 보기로 했습니다. 벽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 현상은 그동안 외관으로만 판단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해서 결로 방지 설계를 했는지 성능은 제대로 갖췄는지 정확히 따지기로 했어요. 또 세면대나 싱크대도 수압이 약하거나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도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기준은 9월 9일까지 행정 예고한 뒤 11월부터 시행되는데요. 5년 만에 대폭 바뀐 하자 판정 기준 개정안으로 하자 분쟁을 막고 입주자의 권리도 보호받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